자, 여러분 이제 이어지작 S5와 이어지작 프로 S2 모양은 똑같이 생긴 이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캠핑파파님께서 굉장히 또 재미난 그런 제안을 한번 해주셨어요. 캠핑 유튜버에게 감히 누가 빨리 텐트를 접는지, 예, 요거에 대해서 시합을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또 감히 또 저에게 도전장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전이든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냉이빵 시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기대해 주십시오. Coming soon. 그라운드 시트는 그냥 밖에서 놓고, 그냥 저 이어지작은 여기다 넣고, 백에 넣고 딱 그렇게만, 네, 이렇게 클립 딱 껴져가지고 두 개. 오케이, 그렇게. 자, 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이어지작 S5, 요거는 새로 출시된 이어지작 프로 S2. 이게 좀 텐션이 더 강하고 스킨이 두 배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가위바위보로 해서 어떤 걸 선택할지. 제가 이겨면 뭐 이거 선택할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전 주먹 낼게요. 아, 주먹 내실 거예요? 네, 주먹 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니, 뭐, 아니, 선택을 하셔야지. 선택. 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출발! 비겁한 변명입니다. GG를 선언합니다. 아, 이게 확실히 빡세네. 텐션이 달라, 텐션이. 이게 안 잠겨, 안 잠겨, 이게. 힘드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승복하고 커피 마시러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짱 캠핑 도전 실패. 여러분, 뭐 제가 이겨봐야 뭐 어떻게 또 그렇겠습니까? 뭐 구독자만 한 명 잃겠지. 예, 봐드린 거예요. 예, 뭐 티가 났나요 좀? 티 안 나게 좀 봐드리느라고 좀 애썼는데, 예, 티가 좀 났을지도 모릅니다. 뭐 제가 치면은 뭐 한 3분대에도 실수는 있지만, 예, 한번 또 봐드리면서 우리 캠핑파파님 좀 즐거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 만약에 가지고 이화지작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들어와, 들어와, 좋댔구만. 네, 안녕하세요, 이수근입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가족의 행복한 모습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제가 사는 겁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신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신나셨네요. 우와.